자, 반갑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주입니다, 단주. 자, 중심축 하중이 작용하는 중심축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응력은 압축이죠. 마이너스 A분의 P는 마이너스 BH의 P.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 저 단면은요. 자, 편심하중. 자, 편심하중.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단면은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응력은 마이너스 A분의 P. 맞죠? 하나 들어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IX분의 MXY. 더 플러스 마이너스 Y. 이게 X축, Y축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MYX. 따라서 이것은 자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IX분의 P E P E Y가 되고요. 또 Y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P E X X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면 A는 BH가 되겠죠. 자, A는 BH가 되고요. IX는 12분의 자, IX축 이쪽이라면 H죠. H B의 3승 IY는 12분의 BH 3승 이걸 대입을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또한 자 만약에 XA, XB, XC 자 XA는 XB 그 다음에 XC는 XD는 2분의 H가 될 것이고요. 맞죠? 또 Y A는 YB YC YD는 2분의 B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걸 알고 들어갑시다. 자, 이걸 보고 옆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따라서 응력 A B는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IX분의 MXY A B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MYXAB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IX 얼마? 12분의 HB의 3승 PEY YAB는 뭐예요? 2분의 B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BH 3승 PEX 2분의 H는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2분 BH 빼고 하면은 A B U P E Y 플러스 마이너스 A H U P E X 는 마이너스 A분의 P 1 플러스 6B 6 EY 마이너스 플러스 H 6 EX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 개 나왔죠? 자, 한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다? AB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ix mx y dc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my x dc 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12분의 hb3승 p ey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bh3승 p ey 2분의 h. 지금 앞부분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a b u p e y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h u p e x 는 마이너스 a분의 p 빼내고요. 1 마이너스 6분의 아 b 계속 헷갈린다. 6이 올라가야 됩니다. b분의 6 e y 마이너스 플러스 h u e x 이것은 6 아 6이란 다 응력 d c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a b는 마이너스 a분의 p 1 플러스 b 6 ey 마이너스 플러스 h분의 6 ex. 근데 여기서 우리가 kx 기억날 겁니다. 기둥 단면에 X축 방향의 핵거리 KX는 6분의 H KY는 기둥 단면의 Y축 방향의 핵거리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p 1 더하기 b분의 h니까 맞죠? k y e y 마이너스 플러스 k x e x 이게 성립이 되고요. 하나 더 응력 d c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b 6 ey 마이너스 플러스 h분의 6 ex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ky분의 ey 마이너스 플러스 kx ex. 결국 이걸 유추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이렇다. 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자, 만약에 EY가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십니다. 여기서 2번 EY가 0인 경우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myx는 마이너스 a분의 p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p exx 직사각이니까 xa-b는 xb-c는 2분의 h 따라서 a-d, b
b'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p ex x a-d b-c 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bh 3승 p ex 2분의 h 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a h u p e x 따라서 응력 a-d b-c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빼내고요 바뀌고 h분의 u e x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플러스 kx ex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렵죠?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x가 0인 경우 b x y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x p e y y 직사각 경우는 y d c y a b는 2분의 b 따라서 d c a b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y분의 p ey y a-d 아 d-c는 d-c a-b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bh3승 아 죄송합니다 12분의 h b 3승 p e y 2분의 p 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a b의 u p e y 따라서 나왔습니다. 자 d c 그 다음에 a, b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p 1 b의 u 엡실론 y는 마이너스 a분의 p 1 플러스 k, y의 e, y 자 힘들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단주에 대해서입니다. 중심차 중이면 그냥 가운데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하는데 편심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어느 점에 h마크 들어있고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이거를 풀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EY가 0이다. 외워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EX가 0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아셔야 됩니다. 좀 그리고 핵상거리도 아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2022년 5월 14일 안병희 해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